보도록 하자. 39쪽에 연습문제 풀이요. 자, 39쪽. 9번 풀 차례죠. 9번 풀 차례. 문제가 나왔어요. 세 개의 합과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져서 그죠? 된 것과 세 개의 곱이 있어요. 그럴 때 제를 구하래요. 그죠? 어렵죠? 39. 그러면 일단은 곱셈 공식을 외우는 거를 써먹는 그죠? 그런 문제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39쪽에 9번. 자, 일단은 합이 있어요. 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네요. 그죠? 여기서 원하는 건 얘를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거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주어진 이거 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라고요? 1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리를 아껴 써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A 더하기 B는 그럼 뭐겠어요?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는 1-C가 되겠죠? 1-C가 될 거예요. 그러면 B 더하기 C는 아니 B 더하기 C는요? 1-A가 되겠죠? 그죠? 1-A가 될 거예요. C 더하기 A는요? AC, B만 넘기면 되겠죠? 1-B가 될 거예요. 좀 낫지 얘가 얘보다는 그지 얘가 좀 나아요. 그러면 걔로 바꿔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죠? 얘는 뭐가 되겠니? 1-C 곱하기 1-A 곱하기 1-B가 될 거예요. 1-B가 될 거예요. 자, 얘를 전개하면 그죠? 얘네가 다 웬만큼 들어가 있겠네요. 3개짜리예요. 그러면 맨 앞에 거는 1의 3제곱이 되겠죠. 1의 3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a, -b도 나오고 그죠? -c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ca, cb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39페이지 피세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한번 전개를 해줘. 그냥 하나하나 다 하자. 요거 먼저 할까요? 요렇게 먼저 할까요?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가 나오죠.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더하기 AC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거에다가 우리 뭐를 해야 되는 거야? 1-B를 또 하면 되죠? 그죠? 1이에요. 그죠? 1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AB겠죠? 플러스 AB겠죠? 그죠? 1이에요. 얘를 했어. 그 다음에 C를 갖다가 하나씩 하자. 이렇게 하자. 1이에요. 마이너스 B에요. 다시 할게요. 이거. 죄송해요. 마이너스 B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가요. 마이너스 A에요. 얘를 가요. 플러스 AB에요. 플러스 AB에요. 얘를 갈게요. 마이너스 C고요. 얘를 가면 플러스 C, BC가 되겠죠? BC. 그 다음에 얘를 갈게요. 얘는 플러스 AC가 되고요. 얘 마이너스 ABC가 될 거예요. 얘를 정리하면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C 마지막에 둘 거고요. 두 개짜리 여기 있고 AB, BC, CA, CA가 다 있어요. 그럼 얘는 ABC가 있죠. 마이너스가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서 ABC가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AB, BC
그 다음에 CA가 있었고 마이너스 ABC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 있죠? 얘가 1이죠? 얘가 1이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0이죠? 얘가 마이너스 8이죠.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0, 얘가 마이너스 8. 그죠?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하면은 요게 주어졌는데 a 더하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a, b, c가 1이라고 놓고 그러면 a 더하기 b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 1 마이너스 c가 돼요. b 더하기 c는 어떻게? 얘를 넘기면 b 더하기 c 말고 a를 넘기면 1 마이너스 a, c 더하기 a는 1 마이너스 b가 돼서 얘를 각각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전개해서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6승, 거듭제곱이 나온다. 거듭제곱. 얘를 지금 전개하던 것처럼 이렇게 전개하면 힘들잖아요. 얘 전개할 거야? 얘를 이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얘가 된대요. AB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자연수래요. 자연수. 그죠? 이거 뭐야? A랑 B로 되어 있지? 뭐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런 유형을 풀어보지 않으면 좀 풀기가 힘든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눈여겨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은 얘가 2의 몇승 더하기 1, 2의 몇승 더하기 1, 2의 몇승 더하기 1로 되어 있어요. 2의 몇승 더하기 1, 2의 몇승 더하기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합차 공식 알죠? 합차 공식. 합차 공식에 뭔가가 여기가 여기 뭔가가 더해져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떠네? 여기에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으면 얘가 합차가 되지. 어떤 걸로 되겠어? 얘랑 되겠지. 나중에 얘랑 되면 2의 4승 마이너스 1이 될거 아니야, 얘가. 그지? 그러면 또 얘랑 되겠지. 합차로 되고, 또 얘랑도 될 거야. 합차로 될 거야. 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예요, 얘. 그러면 얘에다가 이거를 다시 한번 해주면 되겠지. 2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을 곱해주면 얘는 되고, 그지? 얘는 1이잖아. 약분되니까. 맞죠? 맞아요? 아, 이런 애가, 이런 양념 같은 애가 꼭 필요한 거야. 이 조작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꼭. 그러면 어디까지 되겠어요? 어디까지? 얘가 2의 4승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2의 얘랑 하면 뭐가 되겠어? 2의 8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2의 8승 마이너스 1하고 얘랑 하면 2의 16승 마이너스 1까지 되겠지? 얘네는 후두두둑 다 없어져서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여기가 다 계산이 돼서 뭐가 되는 거야? 2의 16승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여기까지가. 맞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은 여기 파란 거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4 빼기 1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이고 얘가 얘는 두 개는 더하는 꼴이 되겠지? 저 지수는 곱하게 되면 2의 16승 곱하기 2의 16승은 우리 2의 32승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두 개를 하면.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것은 뭐예요? 요것은 요게 되겠죠? 저꼴로 나타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것은 요것이 되겠죠? 그죠? 맞아? 따라서 A가 뭐예요? 3. 자연수 맞잖아요. 그죠?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32.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3 더하기 32, 얘는 35가 됩니다.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거 생각 안 해내면 못 풀어요. 어떻게 풀어? 얘가 있으면 쭉 이렇게 2의 32승 마이너스 1까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생각 안 해면 막히지. 이거 어떻게 풀어? 그죠? 잘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이차방 정식이 있어요. 여기 그게 나오네요. 우리 어떤 그죠? 이차방 정식이 그지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무슨 뭐를 근으로 가진대요. 이거는 뭐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하라는 문제예요. 그죠? K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하라는 문제예요. 자, 1을 근으로 가진대, 1을. 그건 뭐예요? 얘가 fx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 같은 거 배웠잖아. f1을 대입하면 뭐라는 거야? 나머지가 0이 0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맞아? 얘는 x 마이너스 1 얘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저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어? 일단은 얘를 근으로 가지니까 우리는 x는 1을 저 측에다 x는 1을 대입할 거예요. 대입.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난무지가 없으니까 성립하겠죠? 그죠?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의 여기는 1이 되겠지? 더하기 k 더하기 2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K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1 더하기 K 더하기 1 더하기 K 더하기 AK죠. AK. 그 다음에 더하기 2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K가 있는 애가 얘네요. A 더하기 1이죠? A 더하기 1에 K로 묶고 11 마이너스 1. 1이 1만 남네요. 더하기 2a 더하기 b에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 임으로 뭐예요? 얘가 0이 나오려면 저쪽 다른 수학 시간에 여기 배웠죠? 항등식 배웠죠? 배웠어. 얘도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a 더하기 1도 0이 돼야 되고 2a 더하기 b 더하기 1도 0이 돼야 돼요. a 더하기 1이 0이려면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샥 넣어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가 1 돼야 되죠? 그죠? B가 1이 되면 딱 좋겠네. 성립이 되겠네요. 그래서 A랑 B는 이누무식기입니다. 맞아요. 답을 확인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면 2차 방정식이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근, 예를 갖는데 근이래요. x가 1이 x 대신 1을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거야, 근이라는 건. 그죠? 그래서 얘를 대입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지 k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얘는 0, 얘는 0. 그죠? 해가지고 간단하게 풀었어요. 자, 이제 12번 보도록 하죠. 다항식 fx가 있고요. 우리는 요번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에서는 그죠? x의 실수 x에 대해 관계없이 성립할 때 뭐야? x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하라는 문제예요. 그죠? x에 대해 대한 항등식이에요. 다항식 f(x)에 대해서 실수 x에 관계없이 그죠? 등식이 성립한대요. 자,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뭘 넣어도 되는 거죠? 맞아요? 뭘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좌변하고 우변을 보면 x의 3승을 한번 볼까? 여기에 x의 3승이 있으면 여기도 x의 3승이 있어야 되지. 맞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x의 3승의 개수가 2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이 fx의 정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1차식이 나와야 되지. 2x 더하기 뭐라 여기서 뭐라고 놨을까? p로 하는 k라고 놨네. 이건 아직 모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2x 3승이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얘는 1차식인데 얘를 모르니까 우리는 fx를 2x 더하기 k라고 놓고 풀을 거예요. K는 상수라고 할 거예요. K는 상수. 그죠? 상수라고 우리는 놔야 돼요. 이렇게 놓고 풀을 거예요. 그죠? 자, 저렇게까지 조기까지 하고 얘랑 얘는 항등식이니까 얘랑 같아야 되잖아. 계수비교법에 의해서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좌변이랑 우변이랑.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1에다가 그 다음에 2x 더하기 k 더하기 ax 더하기 b 2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좀 전개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전개하면 2x의 3승. x의 제곱 나오는 거는 얘죠? 빨간 걸로 해볼게요. 저건 하나 있어. 얘랑 제곱 나오는 거는 없네. 제밖에. 그죠? kx의 제곱. kx의 제곱. kx의 제곱. 그 다음에 얘 하면, 2x. 얘는 K, 이 뒤에가 되구나. 한번더 써주세요. 자, 2x의 3승 더하기 kx의 제곱, 여기 2 있고 여기 있어요. 더하기 2 더하기 a의 x 더하기 k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걔가 2x의 3승 더하기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우리는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실수 x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식은 뭐예요?
x죠. 이 위에 지금 이게 x에 대한 항등식 이므로, 그죠? 얘랑 얘는 같아야 되겠죠? 얘가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를 다 넘기면 얘가 0될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오씨,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같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얘랑 얘도 같아야 되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K가 뭐 나오는 거예요? K는 마이너스 3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얘가 5 나와야 돼요. 2 더하기 A가 뭐 나와야 돼요? 2 더하기 A가 5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K 더하기 B. K 더하기 B가 뭐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K는, 예, A는, 따라서 A는 3이겠네요. 그죠? 2 더하기 3이지 못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어요. 더하기 B는 1 나와야 돼요. 얘가 4가, B가 4가 돼야지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B는 뭐예요? 우리 여기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K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A 더하기 B 하라고 그랬어요.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어요. 3 더하기 4. 답은 7. 그죠? 답은 7이에요. 이렇게 풀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실수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건 이렇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랑 같으려면 이 fx의 정체는 2x 더하기 k, 이 k는 뭐 다른 숫자로 놔도 돼. a, 근데 ab는 있잖아. 그러니까 ab는 안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AB 안 하면 P 뭐 이런 거 쓰든가 K 뭐 이런 거 쓰든가 적당한 걸 쓰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선 K라고 썼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FX를 EX 더하기 K 이거 보자. EX 더하기 K라고 놓고 푸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13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죠? 12번이에요. 잠깐 난방 좀 끌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일정하다. 이건 뭐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것도 x에 대한 항등식 문제예요. 자, 잊지 말고요. 이거의 값이 항상 일정하대요. 이거 보세요.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값이 항상 일정하대요. 보자. 이거의 값이 항상 일정화돼요. 우리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야. 일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숫자라는 거겠지? 변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일정하다라는 게. 그지? 변하는 게 아니야. 항상 일정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걔를 문자 하나로 놓을 거예요. K는 상수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할 거야. 알았지? 걔가 일정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거를 다시 쓸게요. E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일정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K라고 짠 넣을 거예요. 짠 넣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렇게 K는 상수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 X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응? 얘를 X에 대해서 정리하면 끝나요. 자, 양변에 이 분모로 곱해줄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걸 곱해주면 여기 되잖아요.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에다가 k하고 제를 분모했던 거를 여기다 이렇게 곱해줘요. 더하기 ax 더하기 1.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야, 여기는 2kx 제곱이잖아, 그지? 여기는 그냥 x잖아. 여기가 더 숫자가 크지? x제곱으로 정리하면 얘가 1로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 그지? 얘가 넘어가고 좌우 바꾸는 게 낫겠죠, 그죠? 얘를 넘길 거야. 일단은 얘를 이렇게 곱하면서 1로 먼저 넘겨보자. 2k의 x의 제곱. 얘는 더하기 ak의 x.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k.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달아서 일로 넘겨줄게요. 그래도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 얘는 0될 거죠. 자, x의 제곱끼리 묶으면 2k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얘랑 얘가 있네요. 더하기 a의 k,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걔의 x. 그 다음에 k랑 마이너스 a 끝인가요? 더하기 k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뭐라고? k에 대한 항등식이죠? 아니, k가 아니라 x에 대한 항등식이죠? 여기 이 대목에서 뭐라고 써줘야 돼? x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얘는 0, 얘는 0, 얘는 0. 이걸 넣을 거예요. 그죠? 항등식이니까. 지금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항등식인 걸 알아내서 푸는 거야. 2k-1이 0 나와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k는 뭐겠어요? 2분의 1 나오면 되겠네. 그지? 2분의 1 여기다 넣어봐. 0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요거부터 갈까요?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잖아요. k 대신 2분의 1 넣고 2분의 1 마이너스 a가 0 나와야 되죠? 얘도 0 나와야 되니까. 그지? k 대신 2분의 1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는 2분의 1이겠네요. 따라서 a는 2분의 1. 그죠? 자, 여기 a 대신 2분의 1 넣고 k 대신 2분의 1 넣고 마이너스 b는 0 나와야 되잖아요. 4분의 1 마이너스 b. 그죠? b가 뭐예요? 4분의 1 되겠네요. 여기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a 더하기. 지금 얘를 나눠주기 때문에 이 분모는 0이 아니라는 건 저희 있었어요. a 더하기 b를 구하래요. a는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그죠?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그죠? 4분의 3이 정답입니다. 자,